레이필드사의 캘리버는 나이트시티에서 가장 빠른 차입니다. 제로백은 2.2초밖에 걸리지 않고 최고속도는 211mph입니다. 차량 외관도 정말 멋있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캘리번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지요. 웨스트브룩에 당도하면 지역 픽서에게서 자동차를 구매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길거리 평판 40레벨과 157,000 에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료로 캘리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색깔은 다른데요. 인트로 보고 같이 보도록 하지요. 로드 인트로. 여기서 잠깐 캘리번의 제조사 레이필드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국의 레이필드사는 스페인의 헤레라와 함께 세계관에서 탑티어에 속하는 회사입니다. 승차감과 속도감을 겸비한 고급 스포츠카와 커스텀 호화 리무진으로 정평이 나 있고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을 탑재합니다. 캘리번을 무료로 얻기 위해서는 메인 퀘스트 액트2에 페넴이 등장하는 미션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갈림길에서 영문판은 고스트타운, 미션을 완료한 후에 얻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미션에서 터널에서 내쉬와 부하들을 쓰러뜨린 후 페넴과 함께 선셋 모텔로 가면 퀘스트가 완료됩니다. 그 이후 게임 시간으로 며칠이 지난 후 내쉬를 처리했던 터널로 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배드랜드인의 선셋 모텔로 워프한 후 터널로 향해볼게요. 퀘스트가 끝나자마자 가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엔 48시간 타임 스킵을 한 후 생겼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다 보면 정확히 이 위치에 전에 없던 컨테이너가 생겼는데요. 캘리번도 있고요. 상자에 전설 티셔츠도 있으니 꼭 먹도록 합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탑승을 하면 이동수단 구매 완료가 뜨면서 저의 소유로 등록되었고요. V키를 눌러 언제든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차가 어떤지 한번 시승을 해볼게요. 스포일러 나오는 거 진짜 대박이네요. 엔진음도 진짜 미쳤다. 외관은 부가티를 연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나이트시티에서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빠른 차인데요. 제로백은 2.2초, 그리고 최고속도는 211mph입니다. 4륜 구동이고요. 1660마력입니다. 진짜 빠르다. 이 차는 창문이 없고 크리스탈 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밖에선 내부가 보이지 않아서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탑승을 하면 크리스탈 돔 내부에 바깥 나이트시티의 풍경이 투영됩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내부 디자인도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이버펑크에서 가장 빠른 차를 무료로 획득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차종들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